뭐 여러 법안들이 눈에 띄는데 또 폐기된 법안도 많아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활업법, 이른바 구활업법 자동 폐기가 됐는데 제대로 논의 못한 법안 중에 좀 아쉬운 법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했었어야 되는데 폐기가 됐구나 이런 법안들 좀 떠오른 게 있나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뭔가 국민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소환제 예, 소환제 관련된 법을 비롯한 그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말씀이시죠? 네. 네. 아쉽죠. 아쉽고 또 법원도 사실은 좀 개혁이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법원 개혁 관련된 법안도 냈었는데 논의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통과가 안 통과가 됐죠. 안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면 그 20대 국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발의하셨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됐더라면 이번에 이천 다 사고처럼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예,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수많은 예, 죽음을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위험에 매주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구의역 김군 그렇게 이런 사건들을 계속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너무 첨예한 어떤 쟁점 법안이 되다 보니까 법안 소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조차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라도 해서 도대체 당신 생각은 왜 다르고 내 생각은 뭐가 맞는지 이렇게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얘기조차를 해보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나버린 그런데 또 그런 어떤 산업재해라든가 위험의 외조와 같은 사고가 또 터지면 그때 돼선 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말로만 하고 끝나버린 그렇죠.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제 지인의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강원도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그렇죠. 사망하신 사건이 아유,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나도 다 노동자고 우리 주변 모두가 법안인데. 노동자이고 내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됐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구의역 김군 때도 그렇고 김용균 씨 사건 때도 그렇고 그때 그 회사에서 본사에서 보였던 태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그대로 그렇죠. 보였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의원들의 법안 하나하나가 정말 주변에 있는 분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법안도 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좀 아쉬웠던 법안 역시 또 일반인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의제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 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성폭력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 뭐 애가 동의를 했다. 그렇죠.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 의제 강간죄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만 13세로 13세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런 성 관련 문화가 오픈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주별로 만 16세, 17세, 18세까지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이슬람 권역에서도 우리보다 나이가 높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만 13세만 되면 소위 누가 꾸드겨서 그런 나쁜 짓을 당해도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피해 가는데 이 연령을 올려야지 정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 보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 다뤘다면 진작 바꿀 수 있을 텐데 형법도 형법까지 관련 있다 걸리는 거죠. 보니까 법사위 의원들이 왜 이렇게 고지식한지 그 얘기는 법사위원한테 직접 않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이번에 바로 잡아서 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